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디테일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교과서가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위험하고 수위가 오히려 일반 어른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, 뭐좀 이따 이제 그렇게 해서 발표할 수 있지만, 그런 피임하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 학생들의 성교육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,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눈여겨 봐야 되고,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한 페미니즘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전략과 한통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인권 흐름, 잘못된 친동성애적인 시각, 또 친페미니즘 시각, 이렇게 왜곡돼 있는, 맹목적으로 미화시키는 이런 잘못된 내용이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는 우리 학생들을 잘못된 길, 위험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대단히 경각심을 갖고 살펴봤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